왔어. 안녕하세요. 아, 내가 나갈 때 오다가 너무 아, 오다 줄었어? 이뻐서 살았어. 아, 진짜? 아, 주변에 저...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예요, 이 화분은? 이 꽃이? 어? 네가? 설레임. 그게 설레임이에요? 아, 혼자 조심해. 아, 너무 괜찮았어. 아, 너무 괜찮아. 앉아. 나 여기서 중요해.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게끔 먹어야 돼. 그냥 막 먹으면 안 돼. 아, 지금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어, 어떻게 먹을까? 아, 드세요. 어, 괜찮은데? 어, 어, 귀엽다.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소리를. 아, 형. 소리를 내냐? 맛있다. 아. 그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먹는다고? 야, 어른이랑 뭐 약주해? 뭐? 어? 너무 파스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먹는 거 아, 드세요. 왜? 먹는 거 좀 창피해? 혹시 몰라서. 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저희 그 육기인가 그것도 하나 주시겠어요? 육기가 아니라 육기야. 육기 하나 주세요. 아니, 많아. 지금. 아니, 하나 먹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추천이니까. 아, 근데 누나가 되게 오늘 찐으로 행복해 보인다. 나 너무 재밌어. 남성들이랑 밥 먹은 거 진짜 오랜만이죠? 난 진짜 오랜만이야. 그리고 약간 예전에는 집에만 있고 이래도 난 솔직히 지금도 집에만 있는 거 즐거워. 아, 진짜요? 지금도 집에. 안 돼. 그리고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몰라. 연애 스포가 많이 죽은 거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너무 이제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는 누나 이번 연도는 조금 타이트하게라도 누굴 좀 만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 소개팅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 어, 해, 무조건. 근데 그거는 근데 원래 내가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해볼까 생각도 하고. 네. 편하게 그런 자리 좀 자리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봤을 때 누나 소개팅 만약에 상황극을 한다고 해도 어색할걸? 나 어색하지. 아, 한번 해볼래? 누구랑? 너랑. 아, 누나랑? 내가 한번 해볼게, 그냥 어. 자연스럽게. 형 손님? 어, 내가 주선자. 어. 어. 아, 내가 등장이야? 어. 아, 오케이. 아,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대거든? 응. 잠깐만. 여보세요? 어, 거기로 오면 돼, 2층. 늦으시네. 아, 미팅이 좀 늦었어? 사업 때문에. 아, 그래. 어, 들어오면 돼. 어, 왔다. 왔어, 형. 어, 누나, 내 친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내 친구 세찬이. 네. 내가 얘기한 봉수. 아, 예. 네, 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 미인이십니다. 어, 아니. 예. 미남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맥주 좀 시키겠습니다. 어, 밥은. 사장님, 저 맥주 하나 주세요. 밥은. 파스타. 뭐, 안 먹고. 사장님, 저 뇨끼 하나랑요, 그, 맥주 하나 주세요. 다시 나가라. 누가 앉자마자 맥주를. 인사도 하고 뭐 좀 해야지. 아, 우리 아까 한 잔 먹었다고. 다시. 한 잔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친구라고 했는데. 알게 친구란 뭐야. 뭐 친구로 해? 후배로 해 그러면. 형 내가 후배로 할게. 욕기 시키지 마. 어? 어디서 누나 어디가? 아, 나 그 후배 왔대. 응, 아 왔어? 잠깐만. 아. 어, 차 됐어? 아우, 스포츠카 타고 왔어? 오케이. 난 상관없어 그런 거. 어, 세호야. 후배라니까. 올라와, 오세요. 아, 후배라니까. 왔어. 나 이 후배, 그 내가 얘기한 그 게임 쪽 사업하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게임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미인이시네요. 뭐 가볍게 맥주? 예, 맥주랑 뭐. 뇨끼가 맛있다니까. 뇨끼가 맛있다니까. 아, 뇨끼 좋아하시나 봐요. 환장합니다. 자, 일단 한잔 합시다. 뭐, 건배사 같은 거. 제가 류 하면은 끼 해주시겠습니다. 류! 끼! 맛있다. 재밌어. 아유.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 아, 본인 일 열심히 하고, 네. 성실하고. 어, 외모는 안 보시고. 전화 왔으니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있어? 그래. 저 좀 계산 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모르겠어. 아니, 제가 할게요. 아, 내가 할게요. 중간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중간 계산 한 번만 하는 거야. 중간 계산! 네. 아, 예.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떤 이상형의.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 두 명 계세요. 어, 누구요? 안재홍 씨하고. 어.
그리고 이제 김종국 씨. 아 진짜? 네. 어 왜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약간 그 남자다운 거 되게 좋아하시나요? 아니 근데 남자다운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종국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뭐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 뭐 센스 있고 위트 네. 있고 똑똑하고. 아 진짜? 지혜롭고. 아 진짜요? 네. 그럼 뭐 센스 있고 위트 네. 있고 똑똑하고. 아 진짜? 지혜롭고. 아 진짜요? 네. 아 김종국 형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 아니 아니. 김종국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김종국을. 다시 해야 돼. 여기서 왜? 둘이 어떤 만났는데...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잖아. 네.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소개팅 자리에서 자꾸 제3자 얘기를 하면.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 내가 첫째 밖에서 들어보니까 계속 뭐 안재홍 씨 좋아요. 그럼 얘 아 그런 거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 게임사업하는 양세찬 대표는 어떤 맞아. 정확한 이상형의 형상이 딱 그려지는 건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내가 그 얘기했거든. 어떤 연예인 이상형 있냐고 내가 물어. 그래 그렇게 했어.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것도 대답하면 안 되나? 자 내가 살짝 아, 너는 너대로 다시 해봐. 알았다 다시 들어와. 근데 우리 내가요. 너무 별로야. 형이 해봐. 형이 얼마나 잘하지. 아 내가 해볼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알았어. 네 형이요. 여보세요. 네, 형님 여기 루키집이에요. 루키집 네, 왔어. 안녕하세요. 아, 내가 네. 오다가 너무 아 오다 줄었어? 이뻐서 사왔어. 아 진짜? 아 주변에 저...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예요 이 화분은? 이 꽃이? 어? 네가 설레임. 그게 설레임이에요? 혼자 죽으냐? 혼자야. 아 너무 괜찮았어. 아 너무 괜찮아. 앉아 앉아. 오 죄송.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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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이 아 이제 시든 줄 알았어요. 이 꽃의 의미가 설레임.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어 있는 건 아니죠.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주면 살아난다. 어, 감사합니다. 와 사실 날씨가 춥다가 이게 따뜻해진 걸 보니까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빙선 씨가 왔네. 아, 오 멘트, 오 야 최고야 천천히 해라. 어, 미안. 나 밥 먹었어? 아니 나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뭐 먹어보죠. 눈이 진짜 맑다. 맛있겠어요 라식. 아 그래요? 네. 와, 나 깜짝 놀랐네. 어. 여기 이제 내가 계산을 나갈 테니까 뭐 저, 내가 방 내가 계산할게.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계산할게. 어, 알았어 가. 고마워 잘 먹어.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어 그래. 뺨을 뇨끼 하나 포장해.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뺨을 뇨끼 하나 포장해.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아, 드세요. 네. 네. 아 그냥 뭐. 아 사실 제가 되게 한번 보고 싶다고 예.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왜냐면 들었어요. TV에서도 그렇고 너무 제가 팬이었거든요. 네네. 예전부터. 네.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봤는데 어 근데 TV가 너무 잘못됐다. 아 진짜로. 아니. 이런 멘트들 저. 아니 근데 저 진짜. 주간 가면 아버님들이 너무 많이 하는. 진짜 TV가 너무 별로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자 왔어요, 문자. 예. 네. 나 이거 저기 그 주차되니까 이거. 주차된다. 뭐야, 18만 초로 나왔어. 야. 야, 임마. 재밌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마셔도 되나요? 예. 식사였어요? 아니, 뭐 일 하면서 좀 먹었는데 좀 먹어도 될까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세찬이가 아까 뇨끼를 시키려다가 네. 아 육기 여기요 육기 주세요. 아니 드세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아 또 뵙네. 아 또 뵙네가 이제. 형 죄송한데 육기 좀만 먹고 가도 될까요? 형이 형 죄송한데 육기 좀만 먹고 가도 될까요? 형 육기 좀만 먹고 가. 어 먹고 와. 먹고 가세요. 야 쉽지가 않네. 뭐가? 연애가 쉽지가 않아.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어. 근데 너무 굽신거리니까 부담스럽더라. 언제 굽신거렸지? 아 화분 들어오더라고. 처음에. 약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 이게 정말 조세호의 연애 스타일이 아니지 나는 좀 다르지 진짜 나는 다르지 아니 근데 너무 한국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내가 봐봐 살짝 봤을 때 나랑 세찬이나 누나 그래도 누가 좀 더 좀 스타일이 불편한 거 어? 왜요 누나 왜? 너무 과도하게 배려하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그 나는 누나 평범한 질문이었지 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나? 솔직히 말해서 연애... 누나 네가 보니까
왜 그렇게 노력에 비해서 여자들 자꾸 도망가지? 넌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그쪽은 거친 남자야 괜찮아? 좀 약간 매너 없는. 아니 그거 너무 싫어. 해봐 매너 없는 거 해봐. 내가 매너 없는 거 해봐. 잠깐만. 안 좋아. 내가 매너 없는 거 해봐. 원래 네 스타일대로 해봐. 누나 좀 쉬게 만들어. 아 쉴 데가 없어. 지금 연애를 해야 되는데. 거친 남자로 해봐. 거친 남자 좀. 무례한. 무례한 남자? 아 나 너무 질색 반색해. 근데 그런 것도 누나가 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알았어 알았어. 무례한 거야. 무례한 거야? 나 애가 애는 괜찮은데 살짝 초반에 조금 무례함이 있어. 아 그래? 오히려 미국 교포야. 아 그래 교포야. 야 어디 여기야 뭐야 어디야? 진짜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깡패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아, 세호야. 아 들어와. 아,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야 이 깜짝이야. 야 이 야 여기 있었냐 이 사자. 자 이 뭐야? 아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키야 이거? 와. 루키 루키. 아 루키야 와 맞아. 밥만 먹어가지고. 네 스타세요. 야 이 맛있네. 야야 그래도 봉순이나 처음인데 인사해야지. 아니야 인사해서. 아주 먹자. 아 먹자. 수저로도 돼 수저로. 배고픈가 봐. 야 맛있다 형아. 근데 데이빗은. 이제 어렸을 때 한국 이제 태어나서 미국에서 좀 유학을 오래 하고 아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에 뭐 늘 한국말 하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 야 너 왜 그래 인마? 뭘 왜 그래 야 누가 무슨 맨날 하면서 그래. 그래. 아 너 일어나 인마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먹는데 좀 왜 그러냐 좀. 아, 야 욕기고 뭐든 간에 너 이거 아니지 자식아. 야 베이비 너 일어나 씻다 헤이 신나 가 신나 신이 이거 뭐 매너가 뭐 이래 다른 그냥 갈게 누나 왜 가 데리고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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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니에요 사장님 명란만 사러 놓으세요 야 근데 누나가 사실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여기서도 막 되게 차분하게 이거를 누나가 받아들이더라고 그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 근데 누나 이런 남자는 사실 없어 없잖아 진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아 그럼. 그래서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올 봄에 각자의 사랑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 아 진짜. 아... 언제든 나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불러줘요. 근데 진짜 오늘은 근데 우리가 날짜 잡아서 한번 보는 건 해야 돼. 그래 날짜 잡읍시다. 네, 진짜 잡고 날짜. 우리가 가더라도 날짜는 잡고 가야지. 그래 그래. 자 그럼 4월 16일. 4월 16일. 토요일이에요. 나 괜찮아. 아 내가 녹화 오케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은 5월도 괜찮아? 지금 되는 건 5월 27일. 지금 되는 건 5월 27일. 야, 씨. 지금이 3월 27일인데 5월 27일은. 근데 4월. 5월 2일 끝나고 어때, 너? 아, 끝나고? 저녁에 괜찮아, 5월 2일. 6월달은 어때? 야. 봐봐, 6월 봐봐. 6월 언제야, 6월 언제 두나? 아니면 내년 오늘에 만나? 아프지 않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스케줄 써서 그래요. 근데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스케줄 써서 안 될 것 같고. 일단 금요일에 체크해놓을게. 봉수는 저녁이라고 해놓을게. 2023년 3월. 그리고 계산은 깔끔하게 가볍고 합시다. 그럼 게임을 통해서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게임. 자기가 하나를 딴 거 내는 사람 어때? 우리 셋이니까 혼자서 딴 거 낸 사람이 계산하는 거야. 너 왜? 손은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뒤로 해가지고 또 하지 말고. 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이것도 하지 마. 안 했어. 오케이.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무효야. 왜? 아, 너가 짰으니까. 첫 번째 건 무효, 두 번째 거? 아. 가위바위보! 자, 이러면 원래는 누나가 있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무튼 누나 이렇게 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얼마나 재밌어. 내가 심심 기분 좋게 오늘 사는데 정확히 얘기하는데 오늘 50 썼어요. 50 썼다고. 진짜. 즐거웠다. 즐거웠다. 고마워 오늘. 재밌었다. 나 너무 즐거워. 즐거웠다니까 너무 좋다.